저는 이제 이 영화를 찍을 때 이게 해상 전투를 다룬 영화인데 단순한 해상 영화로만 촬영하고 싶지 않았는데 거의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할리우드 영화나 그런 영화들 보면 뭐 하늘에서 뭐 바다에서 바다 밑에서 다양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버라이어티한 그런 영상들을 찍고 싶어서 예, 항공 촬영을 저희가 2013년도에 실제 헬기를 타고 찍었어요. 그때는 예산이 뭐 넉넉지 않아서 그때는 펀딩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실제 해군에서 제공한 헬기를 타고서 원래는 그 특수한 헬기를 타고서 찍어야 되는데 군용 헬기를 타고서 찍었죠. 그게 이제 영화에도 좀 나오는데 그렇게 찍었는데 사실은 그걸 못 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그런 영상들이 2014년대는 예산을 이제 좀 늘어나가지고 투자 받고 하니까 정교하게 찍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박감이나 다이나믹한 게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차해서 썼는데 굉장히 시원한 그림들 영상들을 많이 확보했어요. 내가 굳이 헬리콥터에 타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예, 모니터상으로서 리모컨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바다의 그런 그 다이내믹한 그런 영상들을 다 얻을 수 있었고 배 이게 우리가 북한배 남한배 두 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한 대밖에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게 뭐냐면 바다라는 거는 대상이 없잖아요. 훤한 광야같이 그러니까 이게 앵글을 잡기 어느 방향에서 찍어도 그냥 똑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배하고 남한배하고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앵글 잡기도 뭐 좀 편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블루메트로 찍어서 상상으로 아 여기 저기가 있을 거다 그쪽에 향해 쏜다 남한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내려온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촬영감독하고 미술감독 쭉 얘기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해양 전투 씬은 그야말로 우리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전쟁을 치르는 듯한 이런 과정이었는데 포탄이 막 터지고 실제 이게 대역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배우들이 가서 그거를 해야 됐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죠. 전쟁 영화에서는 리얼리티가 생명인데 이 사람들이 관객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배우 우리가 배우를 보는 게 아니라 해군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 실제 그 배우들하고 작업을 할 때 이런 해군의 모습 가짜냐 진짜이냐를 구분하는 척도가 나는 눈빛이라고 봤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일상적인 드라마는 그냥 연기를 해나가는데 나중에 전투가 발생하면서 몰입해 들어가면서 점점 굉장히 몰입도가 나오고 굉장히 진지한 모습들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오는 해상 씬에서 중요했던 거는 이제 감정의 리얼리티, 표현의 리얼리티가 이제 중요했는데 그 실제 배우들이 현장에 있을 때의 그런 느낌들, 너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냐, 총을 맞았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맞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 정도까지 갈 것 같으냐, 네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친구들이 이 전투의 그런 피지컬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제2연평해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한 그런 거를 스스로 자꾸 이제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좀 반성도 하고 여러 가지 느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들한테 자꾸 이렇게 부여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맡았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는 것을 감정을 대입을 시켜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평상적인 거를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전투신 이게 촬영하면서 세트에서 하면서 전부 이 친구들의 눈빛이 변해가는 거예요. 굉장히 눈빛에 힘이 들어가지 초롱초롱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연기를 한단 말이죠. 배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다. 배우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어디 조금만 틈나도 모여가지고 야 그 장면을 어떻게 저라고 캐릭터 한번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연기를 좋게 나올 수밖에 할 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찍었던 거가 오히려 느낌이 더 좋아.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 상태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무돼 있었고 완전히 그때의 상황을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서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영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배우와 배우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그 사람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예, 여기 이제 실제로는 총을 막 쏘잖아요. 우리가 실제 총 쏘는 신용을 내는 거하고 실제 총을 쏘는 거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현우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와서 총 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우리가 그때 공포탄을 이제 미리 많이 확보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포탄을 총 쏠 때마다 공포탄 다 쏘라 그랬어요. 실제 장전에서 다 쏘라. 그래서 그 배우들이 이제 실제로 공포탄 묶고서 처음에는 한 방씩 이제 테스트 겸 쏘고 현우도 그랬고 어느 때는 다다다닥 쏘기도 하고 그런 거 실제 쏘니까 이 친구들 놀란 거예요. 총소리 나고 이게 뭐 화약이 튀고 하니까 그러면서 리얼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총을 든 그 대원들 그다음에 배우들한테 실제 컴퓨터 다 주고서 쏘게끔 이제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보다 리얼한 그런 연기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불성 적혀 오른편 쳤다. 야, 앞으로 전속 기어 오른편 쳤다. 기관장. 실제 해상 전투를 찍을 때는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폭약을 터뜨렸거든요. 속이 쓰자! 소리도 엄청 크고 그게 이제 실제 폭약이고 실제 이제 불을 내고 하다 보니까 연기도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진구 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질식 뭐 어지럽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거긴 이제 밑에 조타실 내부는 이제 폐쇄가 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실제로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되게 상황이 급박했어요. 좋아요. 라이브 안 좋으면 거짓말인데 이 열악한 환경과 내 컨디션에 비해서는 아주 고맙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만족해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몸도 좀 안 좋고 사실 현장이 좀 집중하기 좀 어려운 현장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좋습니다. 관객 여러분한테 누가 되지 않을 정도는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 후반에 나오는 이제 전투 장면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선이 극대화로 올라가 있는 그런 걸 표현을 해야 되고 촬영을 하면서도 캐릭터에 몰입이 돼서 정신이 없었다기보다도 그냥 전체적인 주변 상황들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너무 그냥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실제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협의하에 촬영을 이루고 있는데도 이렇게 위험함을 느끼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급박했을까? 실제 전투는 얼마나 정말 그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씩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연기하는 데 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랬죠. 예.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대개 이제 이런 그 해상 촬영이나 함상을 촬영할 때 짐벌이라는 거를 쓰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용도 비용이고, 이게 잘못해서 안 됐을 때는 그 나가는 시간적인 소모,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아, 그러면 짐벌은 쓰지 말자. 그 차라리 그 비용으로 다른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썼고, 멈춰 있는 배를 촬영할 때 카메라를 막 흔들었어요. 카메라를 같이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후반 작업에서 더 흔드는 거죠. DI 작업실 흔들고 편집실을 흔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대개 전투 장면이 막 이게 흔들리는 것도 가만히 있던 세트에서 그 외 장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한 거죠.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